사회복지를 전공한 전형적인 문과 성향이 강한 50을 바라보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종사했었고 현재 화학회사의 격리 총무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위험물 자격 보유자의 잦은 이직으로 선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제가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비기간은 필기, 실기 포함하여 약 4개월가량 준비하였습니다. 시작 한 달째는 원소기호조차 모르는 저에게 이해도 힘들었을 뿐더러 돌아서면 휘발되어버리는 기억력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반복만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별도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분야이기에 독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직장생활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학원은 통원하는 시간과 학원 일정에 제가 맞추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우수한 교수님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컸기에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승훈 교수님의 기초이론은 비전공자가 들어도 쉽고 편하고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여 교수님의 기초 강의를 듣고 난 다음 허판율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허 교수님은 암기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주셔서 수험자의 공부량을 줄여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화학은 암기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암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신경량으로 출제되기에 기출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론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놓은 나만의 노트로 마지막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올수록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을 써 편안하게 시험에 임하여 아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유독 잘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 안에 들어올 사이즈의 작은 암기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반복하면서 보다가 확실히 내 것이 되었다 싶을 때는 그 페이지는 버렸습니다. 교재에는 여러 번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형광펜을 이용하여 색칠을 해두고 시험 임박해서는 그 부분만을 보면서 공부량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실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실기가 많이 수월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던 부분이 필기 때 꼼꼼히 다져놓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의 조언대로 필기 때 차근차근 다진 결과 실기 때는 내가 수험생이 만날 정도로 공부량이 대폭 줄어서 여유있게 실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의 거장이신 두 교수님의 명품 강의가 비전공자인 제가 약 4개월가량 공부하여 고득점으로 단번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배울하게 커리큘럼을 믿고 두 분 교수님의 강의만 잘 따라가신다면 누구든 단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서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